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머니 아버지 합동 제사 작년부터 지내거든요. 예. 그래갖고 오늘 제사 지냈어요. 예. 그래갖고 음식을 좀 보여드리는 예, 거예요. 오늘 제사가, 부모님 제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 제사 음식 이렇게 차려가지고 지금 먹고 있거든요, 또. 예. 전하고, 동태전, 이제, 그리고 이제 뭐, 호박전, 고구마전. 이것도 좀 보여드려. 그리고 일어나서. 덜렁 두르면 되잖아. 요거는 이제 이거 명태찜하고 열기 가자미찜하고요. 산적도 조금 하고 가자미 부친 게 나물도 많이 했어요. 네. 네, 오늘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우리 형편대로 했어요. 해마다 그렇게 형편대로 해요. 조금 조금씩요. 직접 다 만들었어요, 오늘. 예, 직접 예. 우리서 같이요. 우리는 해마다 제사 지낼 때 음식을 계속 만들거든요. 사진 않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래요. 네, 오늘 저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 다 이거 음식 만드느라고. 제 이제 부모님 제사요. 예. 제 부모님 제사 오늘 지냈거든요. 아이고, 우리 또 YOA님 또 아유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아이고, K민민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부모님들 맛있게 드셨겠죠? 작년부터요, 합동제사 지내요. 예, 어머님하고, 이제 아버님하고 합동제사 지내거든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제가 몇년 동안은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몇년 됐지? 7년. 만 6년 됐는데요. 7년 됐나? 8년. 하여튼 쭉 이렇게 지내다가 작년부터 합동제사. 이제 아버님 제사, 부모님 제사 이제 따로따로 지내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아버지 제사가. 아버지 제사를 해가지고 합동 제사를 지내거든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 달이고 한 19일 차이거든요. 그래갖고. 아이고,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탕국이거든요. 탕국. 이건 호박전. 열기 말린 거요. 예. 열기 말려놓은 거, 찜 오늘 한 거요. 명태하고 열기, 가자미 이렇게 세개 찜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게 동태전이고. 네, 동태전 맛있다. 잘 됐다, 이거. 네, 천사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리나님,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부모님 제사가 있어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저기 내가 고기 좀 이거 좀 쪄서 줄게. 당장. 응. 저거. 어떤 거? 저거 명태 그거. 아이고 우리 이경민님, 아이고 또 팬가입 후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어떤 거? 동태. 동태 전 좀 줄까? 동태 전 좀 줘. 응. 내가 이거 가자미 이거 좀. 나 좀 먹어. 먹으면 또 나 깨끗한 거. 응, 저기 좀 줄게. 가자미 전이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 이거. 저기.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됐어, 먹어. 네, 아이고, 이 나연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 먹기가 좀 많이 힘들지? 먹어. 이제 뭐 고생 다 했지 먼저. 네. 시야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 음식을 같이 했어요. 예. 네. 같이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거의 다 음식을 다 장만했어요. 저는 이거 전 부치는 거 조금 도와주고. 나물도 먹어야죠. 네, 나물도 한 네 가지 했거든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요. 시금치 보이나 이거? 응. 시금치 그리고 도라지하고 저게 뭐 무채하고 콩나물 볶음하고 미나리야. 미나리야 더참 고사리야. 고사리, 예. 호박전 되게 맛있더라고요. 호박전하고 동태전. 동태전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게 동태전이요. 네, 저 집사람이 다 한 거예요. 예. 네. 저 집사람이 음식 다 준비한 거예요. 아, 머리띠 이쁘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이 아드님 어서 오세요. 저희는 해마다 이제 부모님 제사 지낼 때는 음식을 안 사고 저희가 이제 음식을 직접 다 항상 만들어요. 예,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사 이제 지내고 그러거든요.
아, 김치가 없, 아, 김치가 없다고요. 요거는 산적이에요, 산적. 어이구, 산적 다 떨어진다. 산적.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많이 준비했어요. 네. 저희 누나 가자미 이거 한 더 뜯어줄까? 명태전 뜯어줄까? 명태 저거 명태전? 됐다. 늦었다. 다 먹었다. 네, 아이고, 밑에 조커님 감사합니다. 슬기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유정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산적 맛있다, 저기. 아. 산적 맛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단짤 먹어. 요거는 이거 이제 뭐야? 명태찜이요. 예, 명태찜한 거요. 명태찜이 이거 맛있거든요. 손으로 쭉쭉 째 먹어야 되거든요, 생선은. 손으로 째 먹어야 이게 맛있어요. 괜찮아. 아, 오늘 부모님 제사요. 예, 부모님 제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제사 음식 이거 차는 거거든요. 제사인 거를 제목에다가 좀 쓰기가 그렇더라고요. 예. 앞에 이게 영상 제목에다가 제사라고 쓰기는 좀 그래,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안 적었거든요. 아, 제삿날이라고. 아, 좀 그랬대. 먹고 얘기하기엔 좀 그랬지, 그런데. 왜냐면, 음식을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예, 제삿 음식을. 있는 집은 이거보다는 더 많이 해. 그럼 우리는 소박한 거야. 있는 집은 또 많이 하잖아요. 제사 또 형식적으로 갖다 놓고 하는 집들은 많이 하잖아요. 제사 음식을 이거보다 더 푸짐하게 하잖아요. 이게 제 하야. 옆에 뼈가 있어, 가자미. 뼈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 난 못 길었게, 내가 그래도. 자기, 밑에. 자기 좀 줄까? 옴자리 잘라놨다. 이제 됐어. 됐어? 다 먹었다. 밥을 먹으니까 살 것 같다.
그렇지. 아, 네, 예쁜이님 어서 오세요. 아, 김치가 빠졌다고요. 김치 오늘 김치가 없으니까는 아니, 김치. 진짜 안 온다 그래갖고. 예, 오늘 음식이 많아가지고 김치를 오늘 안 갖다 놨어요. 예. 장갑이요. 일회용 장갑 끼려고 했는데 그냥 손으로 뜯으면 그냥 날것 같아가지고. 장갑이 이제 가시에 찔르고 하면 이렇게 걸려 깨질까봐. 네, 에스님, 아이고 또 이게 신이 에스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유정님 감사합니다. 자기 잘 먹네 그래도. 자기도 배고팠지 뭐. 밥을 먹으니까 잘것 같아. 그렇지. 밥을 먹어야 돼. 뭐니 뭐니 해도 밥을 먹어야 돼요. 그죠?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잖아요. 힘을 쓰고. 잘 먹었습니다. 먼저 일어날게. 저기 넣어놓고 올게. 화장실 갔다 알았지? 네, 오늘 계산을 좀 빨리 지냈어요. 예. 네, 이빨 치료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빨 치료하고 있어요. 아, 제사는 저희 부모님 제사예요. 예. 제 부모님 제사요. 예. 엄마, 아버지 제사 오늘 지냈거든요. 아, 이건 사온 게 아니고 직접 다 만들었어요. 예. 저희는 이건 두부요. 해마다 음식을 제사 음식을 직접 다 만들거든요. 예. 해놓은 걸 사오진 않아요. 아유, 두부도 맛있네요, 이거, 두부. 아이고, 따스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푸른 하늘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국화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제목은 아, 안 쓰기 잘했다고요. 제목을 또 이렇게 제사 음식이라고 쓰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안 적었거든요. 예. 아, 예, 잠깐 여기 화장실 갔어요. 예. 봉태함 저거 봉태예요. 봉태를 또한 마리 또 가져와야죠 이거. 나는 이거 봉태 명태찜이 맛있더라고요. 예. 찜 중에서 명태찜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거 맛있겠다. 까치가 있네. 아, 예. 저는 또 이게 손으로 뜯어 먹어야지 또 이게 손맛이잖아요 또. 예. 아, 또 손으로 뜯어 먹어야지 또 맛이 나는 거니까. 또 손맛이죠 또. 맛있어? 밥좀 갖다 줄까? 됐죠. 아, 제 부모님 제사예요. 예. 어머니하고 아버님 제사거든요. 탕은? 아, 탕도 맛있어. 탕국도. 맛있네. 진짜 맛있어. 자기는 무조건 내가 했다면 다 맛있다 완전 진짜 그러는데. 맛있어. 간이 맞아서 그랬지. 이건 뼈거든. 뼈야 이게 살이 아니고. 자기는 뼈를 또안 골라 먹잖아. 여기 있는 거. 뼈를 골라 먹으면 맛있는데 자기는 뼈를 안 골라 먹대. 맛있다. 동태 잘 떴잖아. 잘 떴었잖아. 어, 잘 젖었어. 딱 알맞게 떴어. 너만이 찌면은 이것도 잘 떠신 거야. 자기가 아까 그 몰라서 뭐 아니건 이건데 그러지. 참네. 그럴 때는 진짜 아니건데 이건데 그런 말 하잖아. 서운하다니까. 기껏 공들여서 해놨는데 비미 여자가 더 잘할까. 두부수 먹어. 두부 푸짐하게 좋아. 콩이니까. 두부 먹었어. 맛있더라. 두부 푸짐하게. 아, 얼굴이 너무 작다고요. 내가 안 썼는데. 아이고, 박영민님, 1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이구, 고맙습니다. 아, 오늘 앞치마 너무 귀여운데, 앞치마 안 했다고. 이제 음식 장만 다 해가지고. 자기 제사 음식 차리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아,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예. 어제부터 했어요, 예. 어제부터. 고생 많이 했어요. 어제부터 했지, 뭐. 이거는 고사리요, 고사리. 하루 만에 이렇게 다 하면 내 기숙사게 이틀 했지. 준비를 어제 다 해놓고 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금 전에 제사 이제 지내고.
그래도 자기가 내가 한 음식은 간이 맞다니까 좋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진짜. 자기 음식 한 거 진짜 맛있어. 산적. 산적도 되게 맛있더라고 이거. 맛있어. 뭐. 산적이요. 아이고 잘 먹네. 맛있다. 그 잘 먹어서 좋지 뭐. 단색이 엄청 커요. 이게 지금 반으로 접어놓은 거거든요. 하나가 되면 이렇게 엄청 커요. 네, 제사는 지냈어요. 예, 네. 오늘 제사를 좀 일찍 지냈거든요. 고기는 또 뜯어야 되거든. 아무튼 저희 집사람은 거의 다 한 거예요. 예. 저는 전 부치는 것만 조금 도와주고 나머지는 저희 집사람이 다 했어요. 예. 다 먹었어요, 저 집사람은. 난 먹었어요. 치아 때문에 이것저것 못 먹잖아요. 그래갖고 조금 다 먹었어요. 네, 오늘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아이고 크리스탄이님 어서 오세요. 네, 베이비님 어서 오세요. 동태전. 고구마 전하고 자기야 호박 전하고 먹어봐. 맛있더라. 호박 전 이렇게 먹었거든. 맛있어. 아니 그렇죠. 이제 제가 음식을 다 장만해야 되는데 제가 요리를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저는 이제 전 부치는 것만 좀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요. 네. 네, 상큼이님 어서 오세요. 맛있어요 진짜. 네. 이제 자기가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전문의도 얘기했지. 언제 어느 시에 내가 아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음식을 내가 배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내 말을 명심하고 배워도 내가 만에 하나 혹시나 사람이니까 모르잖아. 그러면 엄마 아버지에서 어떻게 지낼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일 하는 거 보고 네, 나는 아무리 가정살림을 안 해봤다 하더라도 그래도 세월에 나이가 있잖아. 그리고 여사고 엄마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있으니까 좀 알지. 강영진님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나중에 여행 중 놀러 가면 고구마 전 해주세요 하고. 예. 나 이게 뭐야? 전 중에서 동태전하고 이거 호박 이거 뭐야? 호박전이 제일 맛있더라. 네, 이 정준님 어서 오세요. 아, 동태전하고 호박전. 호박전. 고구마전도 맛있어. 아, 우회장님도 고구마전 먹고 싶다고. 응, 고구마전도 맛있어. 맛있어, 맞아. 아. 천천히 먹어, 자기야. 응. 얹혀 가면 무섭다. 네, 김혜연님 어서 오세요. 너 고사리하고 자기야 나물도 조금씩 맛봐. 고사리 맛있더라. 고사리하고 이거 무채. 무채하고. 아이고, 박영민님 12,000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기회 되면 제육볶음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할게요. 네, 제육 쌈밥 했었나요? 제육 쌈밥 안 했잖아, 우리. 제육 쌈밥은 모르고 제육 있잖아요. 그건 할 줄 알아요. 아픈데 빨리 나아요. 걱정 많이 했어요. 예, 하고. 내일 병원에 가요. 감사합니다. 내일 병원에 가갖고요. 아마 뭐 좋게 될 것 같아요. 네, 황소리님 어서 오세요. 언제 스스로 배가 배부르다 이제. 어우, 이제 스스로 어우 엄청나게 먹었네. 그랬어. 많이 먹었어. 시험 먹어. 시험. 이따 빠져갖고 말 좀 안 나. 시금치. 시금치도 맛있잖아 이거. 자기는 내가 하는 음식에 간이 있잖아. 입에 뱄잖아. 그러니까 그지. 고구마전 하나 먹을까? 고구마전 되게 크다. 고구마전이요. 고구마전. 맛있다 고구마전. 이게 너무 익어도 안 되거든. 맛있냐. 자기 돈 잘 구워. 내보다 더 잘 구웠다 얘가. 더 잘한다 전. 아무래도 여자니까 낫지. 네, 쪼양님 어서 오세요. 네, 이거 오늘 다 만들었어요 음식. 오늘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 예. 아, 그렇죠. 고구마가 익어야죠. 예. 익긴 익어야 돼요. 근데 적당히 잘 익었어요. 그냥. 고구마가 익어야 된다고. 그 말 맞지? 고구마 익어야 되는 거지. 안 익으면 딱딱하니까. 저는 시장에서 파는 거는 뭐 노란 색깔을 넣는 거 어쩌나. 무조건 음식을 해놓으면 노랗잖아. 시장 거는. 그렇지. 색깔 나게 노란.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한 거하고
시장에서 파는 거하고 판이 딱 틀린다. 맞아. 어, 됐어요. 김치 오늘 이렇게 음식이 많아가지고 김치는 안 갖다 놨어요. 네. 다 먹었어. 그쵸? 응. 어떡할까? 그쵸? 응.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연장 챙기네 그러신다. 응? 연장 챙기네 하고. 응. 연장 챙기는 거 뭐야? 응, 이제 이거, 네 이거.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안경하고. 감사의 뜻으로 또 랩을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응. 비스킷. 나는 옛날에 있잖아. 춤밖에 모르잖아. 됐다. 사바레 사바레 아치 바바야 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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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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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어떤 음악인가? 어떤 음악?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음악인가? 처음부터 들어봐봐. 이거야 우리 매 듣던 거. 이런 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자기야, 어? 이런 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응. 이렇게 음악을 타라고 이렇게. 이렇게 음악을 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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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 자기 잘 춘다. 이렇게 뛰어. 랄랄랄라, 이렇게 해봐. 오, 오, 잘하는데 자기 잘 치는데? 오, 오.
찔러 봐. 찔러 찔러. 됐어. 자기 근 숨 차다 이제. 됐어 이제. 이제 아이고 방송을 예 아이고 오늘 또 늦게까지 또 저희 또 방송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또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또 후원을 또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또 이 너 방송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다음에 또 봬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